2023년 11월 11일 마늘농사 기록. 현재 스페인 마늘, 청주 마늘연구소 소장님? 팀장님? 그분께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내가 마늘이 이렇게 여기 끝이 말랐던 거. 그러니까 마늘을 저쪽서부터 심어서 첫 번째 심었는데, 여기는 가장 늦게 심은 마늘이다. 그런데 마늘 끝이 말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또 오늘 와보니까 이런 끝이 말랐던 현상이 조금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조금 자라는 데 있어서의 성장 과정인 것 같다. 연구소의 연구원님이 알려주신 얘기는 얘가 늦게 심어서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정해야 될 게, 내가 스페인 마늘이라고 했는데 이게 난지형 대서 마늘. 난지형 대서 마늘이고, 의성 난지형 대서 마늘. 이렇게 이제 불러줘야지. 그리고 얘가 따뜻한 환경에서 의성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뿌리 활착이나 여기는 굉장히 추워서 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같다고. 그리고 또 현재 마늘의 상태에 뿌리 응애나 고자리 파리 방제도 알려주셔서 오늘은 이것도 준비해왔다. 그런데 이런 농약들도 농자재센터 약사님 말로는 이런 농약도 얘가 저항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토양 살균과 살충제, 땅을 밑거름 할 때 사용했던 거랑 다른 제품으로 해서 데프콘,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근데 여기에는 토양 전면 처리와 월동 피복 제거 후라고 있는데, 그리고 양파 고자리 파리 월동 피복물 제거 후 토양 전면 처리. 내가 한번 여기에 정말 이렇게 많은 마늘을 심어서 금이야 우기야 마늘을 보관했지만 마늘이 겉은 멀쩡하고 안에 마늘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게 뿌리 응애 그리고 고자리 파리의 그 병충해 피해라고 배웠다. 그래서 이번은 병충해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제 처리를 하는데, 지금이 마늘이 네 번째인데 사실 이런 것들 거의 안 쓰고 처음 소독할 때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날로 먹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토양 살균, 살충, 그리고 이 부직포를 덮기 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사실 이런 우리가 자급자족 먹거리에 농약을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수확량이었고 수확을 했어. 근데 집에 보관하면서 진짜 아파트 타워형에 보관할 데가 없어갖고 거실에 완전 거실을 점령하고 마늘을 말렸는데, 정작 씨를 쓰려고 하니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잘 키워보고자 한다. 마늘 지금 이제 이게 거의 2023년에 내가 기록하는 마지막 마늘의 오픈되어 있는 모습이다. 여기는 난지형 대소마늘. 자꾸 헷갈리네. 스페인 마늘이 입에 붙어서. 굉장히 먼 의성에서 이렇게 이사 와갖고 너무 잘 크는 것 같다. 원래 종자를 시집 보낸다고 하던데, 나도 잘 키워서 다른 분들에게 코끼리 마늘을 보냈는데 내 코끼리 마늘이 너무너무 잘 큰다고 해서 너무너무 뿌듯하다.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한 20집 이상 내 코끼리 마늘이 자라고 있다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리고 나도 또 이렇게 마늘을 나눔받아서 종구를 심고 너무 좋다. 그리고 홍삼마늘은 병충해 약하고 아린 맛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좀 잘 키워보려고 한다.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나신 분들은, 이분은 주화를 심은 건데 주화도 요 상태 되면 봄이 났을 때 한번 옮겨 심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콧물. 여기 홍삼마늘이
마늘을 여러 차례 나눠서 심었더니 정말 마늘 성장이 들쭉날쭉 하는데, 큰 애들은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애들은 작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홍산 마늘 잘 부탁해. 그래, 식물 너에게도 내가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구박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집에서 다 썩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지금 사랑을 많이 주겠어. 코끼리 마늘. 코끼리 마늘 매일 먹을, 진짜 양념도 못 쓴다고 구박을 해서 딱 원래 60개만 심으려고 했는데, 흙마늘을 했더니 흙마늘들 반응이 좋아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분께서, 알코올을 사랑하셔서 나는 당뇨 예방을 위해 흙마늘을 많이 해서 먹어야 돼서, 코끼리 마늘 너희들이 정말 잘 커야 된다. 이건 코끼리 마늘 주화. 주화가 이렇게 잘 자랐다. 주화도 잘 자랐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마늘, 생강도 캐야지 되고 토란도 캐야 돼서, 나의 마지막 촬영을 협조하지 않는 분, 참 내가 양파 한번 다 찍고 하겠다니까. 아니에요, 하세요. 네. 찍었다고 했잖아. 지금 찍고 있어요. 나의 양파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 심었던 이 주화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만 부직포를 덮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양파가 늘어갔고, 작년에 여기 두 줄만 했는데 올해는 세 줄이라서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고, 따뜻한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도 신기한 것들. 이렇게 추운데도 잘 자란다는 거 진짜 신기하다. 마늘을 많이 사 먹으니까 마늘 농사를 했는데, 이게 나랑 잘 맞고 가장 학습하기도 좋은 작물인 것 같다. 특히 올해 병충해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했으니까 수확할 때까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님이 꼼꼼하게 지금 부직포를 덮고 있다. 제가 심은 양파는 어떤가요? 대장님, 양파는 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부직포를 덮을 때 날아가지 않게 고정핀을 잘 꽂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 빠짐하는 고를 파놨는데 여기도 하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야? 겨울에는 눈이 와갖고 물이 많이 안 생겨. 아, 그 상관없어? 봄에 그 장마철이 있는 데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지금 양파 덮었고, 이제 마늘도 덮으면 끝이다. 막간을 이용해서 설사분에 마늘밭에 가서, 내가 심은 거니까 가서 고자리팔이랑 뿌리응애 예방약을 뿌려주고 와야 되겠다. 오늘의 마늘 오전 기록 끝.